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제 결국은 에베소 4장까지 왔습니다. 멍에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4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기서 멍에는 4장 1절 갇힌 내가 해서 갇히다 여기다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멍에입니다. 멍에. 네, 멍에에서 멍에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그럼 멍에의 상징성을 좋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복종입니다. 예레미야 28장 4절 내가 멍에가 있으면 멍에를 왜 주느냐? 복종을 하고 줍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냥 슬슬슬슬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복종해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미래를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 직분.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죠? 그런 것처럼 이때 멍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율법. 우리가 기도한다고 들어줍니까? 약속이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언약이니까. 어? 기도했다고 들어주는 게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딱 거기서 거기예요. 고향 땅이 여기서 어딘가 거기서 거기처럼. 제자 직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예레미야 3장 27절 훈련 받을 때는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멍에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잘 받지 못하면 멍에를 쓰는 요령을 모르고 멍에를 쓰는 기술을 모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혼입니다. 결혼. 고린도후서 6장 14절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이 없는 자와 결혼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만 문의로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멍에라고 그래요. 멍에. 그래서 청년들은 잘 보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에로스 사랑 하나 가지고 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은 금방 아모르로 바뀌어요. 다른 안경을 끼면 참 잘 보여요. 그 안경만 꼈다 껴서 보고 봐서 그렇지. 그래서 결혼도 그러면 왜 멍해냐? 저 사람 목까지 내가 다 해야 돼. 멍해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멍해는 소 두 마리가 매는 거였어요. 두 마리가. 한국은 한 마리가 매지만 강원도 쪽에 가면 두 마리가 매요. 그 두 마리가 어떻게 매워가냐? 피탈길을 가를 때. 피탈길을 가를 때. 그래서 예수 믿지 않거나 예수 믿는 믿음이 약하면 혼자서 두목을 해야 되는 것을 갖다 뭐라고 그런다? 멍예라고 그런다. 멍예. 그 다음에 동력자라고 그러면 동력자. 빌립보서 4장 3절. 동력자. 또 멍에는 뭐라고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 예레미야 5장 5절. 자 이제 멍에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멍에는 사명자의 상처 회복의 근거를 멍에라고 부릅니다. 사명자의 상처 회복의 근거. 멍에를 메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럼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멍에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지만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보면 다 보상해주고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디서 다 이루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 멍에를 한번 봅니다. 울이라고 합니다. 울. 장세기 21장 40절을 보면
알라지는 어머니가 그랬어야 되는데 상처난데 또 때리다. 계속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집사님은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왜 순종을 안 하세요? 왜 십일조를 안 하세요? 왜 주정헌금을 떼모세요? 왜 월사헌금을 안 해요? 그럼 어렵다고 그러지. 어려운 거 하는 게 몸이에요. 어려운 거 하는 거. 여러분 봄에 파종할 것이 없다고 그 씨앗을 밥을 해서 먹으면 가을에 거둘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게 심리적으로 받는 건데 왜 받느냐? 껍데기 기지를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어? 껍데기의 기지를 뚫고 그래서 상처 난데 또 때리다.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완성 이행하다. 그냥 멍에는 그냥 메고만 가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파야 돼요. 땅을. 그죠? 땅이라는 이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 그죠? 그것을 파야 골라서 거기다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희롱받다. 조롱받다. 욕 얻어먹다. 모욕 당하다. 이것이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멍에 매는 소를 보면 알아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할아버지는 쟁기를 잡고 아버지는 소 그 뭡니까 코뜨리를 잡고 이렇게 밭을 가는 연습을 한참 합니다. 중소를 갖다가 놓고 막 뛰어가다가 이제 오면 그냥 막 달려가요. 그럼 땅 파지지 않고 어떻게 되죠? 막 갑니다. 이런 소는 비싸지 않습니다. 에? 시골에서 얘기할 때 아 농사짓는 소입니다. 아 이렇게 했듯이. 그러려면 이제 멍에를 짊어질 때는 인격 모독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지금 교회 에베소 교회가 지금 교리가 정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리키는 거예요. 네? 가리키는데 교회 안에서 일치를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일치를. 네? 교회가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분파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연약한 디모데가 담임하는데 힘들으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써준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잘하고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요런 규격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은 직분자로 세우지 마라. 어? 그렇게 쓴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4장에 보면 일치가 지금 안 된 거예요. 일치가. 어? 그래서 멍에를 지금 바울이 나는 예수 안에서 갇혔다. 에? 예수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갇히다가 어디서 이랬다고 했어요? 멍에. 그죠. 상처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자기 민족들한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먼 사람이 욕해요? 일가 친척들이 욕해요? 그렇죠. 행사에 참석하지만 나는 지금 큰 교회 권사인데 지가 집사주제에 안 왔다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그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분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잘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만큼 욕을 얻어먹느냐?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멍에 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고전 히브리어로 가면 호되게 다루다. 학대하다. 바보로 취급하다.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뭐를 메고 가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멍에. 멍에. 네? 네. 자,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멍에는 여기서 나왔으니까요. 지고수라고 합니다. 지고수.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결합하다. 묶다. 얽히게 하여 엮다. 접촉하다. 짝을 잘못 짓다.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하다. 이것이 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십일조 감사 추종헌금 이런 걸착 훈련시켜야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거를 다 내야 하나님이 복을 주죠. 그게 언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안 되어지면 평생 교회는 다닌데 하나님한테 짜. 하나님한테 굉장히 짭니다. 이 짠 게 우리 예물이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여러분 지하수가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근에서 이래가 됐습니다. 향기 봅니다. 향기. 멍에의 향기.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 베셈이라고 합니다. 베셈. 바쌈이라고 그러는데 이 향기라는 말은 감동시키는 열려지는 관계의 열쇠. 감동을 주는 열려지는 관계의 열쇠. 감동을 시키는 것이 향기라는 거죠. 그리고 열쇠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전 히브리어가 보니까 달콤하다. 즐겁다. 달다. 참 말을 하는데 내 삶 하나도 안 맞게 그렇게 설득을 잘해요. 몸과 마음과 행동이 같아요. 그걸 뭐라는 거예요? 배세. 배세. 아, 나 저분 같으면 저분 다니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 에?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신앙은 인격훈련 같더라고요. 인격훈련. 에? 지식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적인 것을 쓰는 상태를 인격이라고 그래요. 에? 에. 그 인격이 폭력적이면 말도 폭력적입니다. 근데 말하는데 얼마나 달콤하지 막 빨려다 요셉 얘기하는데 자기가 요셉이 된 것 같아 그냥. 어? 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도 그 친구가 목사 됐다고 그러던데 그 친구가 나가서 요셉 이야기를 하면 매번 이야기도 빨려 들어가요.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달콤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자꾸 먹고 싶다 이 말이죠. 뭐 설교가 기내 짤 안 달콤해서 그래요. 안 달콤해서. 응?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달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 더 하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오스메라고 합니다. 오스메. 향기를 오스메. 이 오스메라는 말은 고전 헬라로 가보면, 신적인 생명을 보유하고 있다. 신적인 생명을 보유하고 있다.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감동을 막 주는 거예요. 네? 그분이 간다. 뭐를 통해서? 멍에를 통해서. 여러분 멍에를 잘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멍에가 무겁지 않아요. 근데 막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했었고 뭐. 여러분 이혼을 대면 이 멍에는 징그러운 멍에예요. 네? 목적을 보면 이 멍에는 달콤한 멍에예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적인 생명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 줬어요. 응?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힘이 있다. 막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는 힘이 있어요. 용기를 주고 막 손 한번 붙잡고 얘기하면 막 능력이 팍팍팍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이거는 내가 신앙이 약해서 그거한테 지배받는 거예요. 그거한테. 네? 돈이 없어도 여러분 조금 선물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돈을 주는 게 선물이래요. 아멘.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을 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쳐있는 남편 가슴에다 손을 딱 얹고 밤에 자면 새벽에 일어나면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힘이 폭을 불고 있어요. 생명은 뭐죠? 자라나는 거. 그죠? 자라나는 거. 자 이제 진도라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사명을 주 안에서 갇힌 사명 은혜 축복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오압 지절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바울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하냐면 합당하게 자라라 그런 거죠. 근데 나는 편안하게 앉아서 너희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 그죠? 여기서 주 안에 갇히다. 갇히다 먼저 할까요? 갇히다라는 말은 은혜의 값을 지불하는 행복의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값을 지불하는 행복의 만족. 그러니까 스스로 가서 갇혀 있는 거죠. 바울 보고 갇히다 쪽에 아무도 안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아무도 안 했어요. 헌신을 하고 아무도 안 했어요. 봉사를 하고 아무도 안 했어요. 주여종 초청해서 예배드리라고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네? 은혜의 값을 지불하는 행복의 만족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도 갇혀 있지만 행복한 거예요. 응? 데스 미오스라고 합니다. 갇혔다는 말. 데스 미오스. 데스 모스라는 어머니 여기셔야 되는데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올가미에 매여져 있다. 착고에 채여져 있다. 사슬에 매여져 있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올가미에, 사망의 올가미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세상 올가미와 신앙의 올가미는 다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심령이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지도자가 뭐라고 할 때만 막대기처럼 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영혼 없는 대답은 참 기분 나빠요. 네? 여보, 사랑해? 아, 다른 거지. 네 영혼 없는 거예요. 영혼 없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하지. 할렐루야? 지나간 시작 아줌마가 얘기도 그걸 아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영혼 없이 대답하면 정말로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지만, 기도해주고 싶지 않아. 목사님,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럼, 주의 종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은 여러분, 기도하는 전문가잖아요. 기도하는 전문가. 아멘. 기도의 시효 기간이 나와 벌써 5년, 3년, 2년, 1년, 6개월, 3개월, 일주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나와. 어? 하루아침에 이게 확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러니까 올가미는 뭐냐? 걱정이에요. 걱정, 근심이에요. 일어나면 교회 걱정, 눈 감으면 교회 걱정. 아멘.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분은. 아멘. 달라고 오지 않을 때 주시죠. 아멘.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멍에, 멍에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짊어지면 그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습니다. 모가지가 그냥 달아날 정도로 무거우면 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줍니다. 여러분, 힘이껏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갇힌 거예요. 아멘. 갇혀있는 사람이 맨 놀러가려고 하고, 갇혀 앉으니까 안 갇혀있어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 어디를 놀러가도 갇혀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갇혀요, 안 갇혀요? 갇혀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제가 이제 총무과장 오는데 집에다가 전을 넣으니까 전을 안 받는 거예요. 에? 그때는 우리 사모님이 아니고 미스 아니야. 미스 안. 야, 그때 전을 아무래도 하니까 안 받으니까 집에 뛰어간 거예요. 뛰어갔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에? 때로는 여러분 주님이 사인 보낼 때 우리들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주님이 화날 수도 있어요. 그쪽으로 하면 고난의 구렁텅이인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고. 그죠? 그래서 멍에 끈, 속박. 그죠? 여러분 사랑하면 속박해요. 당신 나 속박하지 마.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아무로 자기 자신이 안경을 다른 거로 바꿔 낀 거는 생각하지 않고 속박한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부부 사이는 항상 확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예. 가끔씩 여보 나 사랑해도 해보세요. 우리 나이 하지 말고 공장문 닫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 공정문 여시길 바랍니다. 네. 부부생활 잘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대요.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는 그렇대요. 40대는 하늘 쳐다보고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는 딴방 써, 70대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부부는 꼭 한 방을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 성령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네. 자, 주 안에서 갇힌 사명을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는 퀴리오스라고 하죠. 퀴리오스. 초교 통치. 이유가 불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주님이란 말은 영원히 지배해주는 행복의 근원을 주라고 그럽니다. 영원히 지배해주는 행복의 근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한테 지배를 받아야 행복하지, 우리가 주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에?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지배하고 사는지 모르더라고요. 에? 물질로 지배하고, 명예로 지배하고, 시간으로 지배하고, 감정으로 지배하고, 교만으로 지배하고, 다 지배해요, 주님을. 꽁꽁 묶어놔가지고. 그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이란 말이 뭘로 번역되느냐면 증가하다. 주님은 믿을수록 재산이 증가하고 능력이 증가하고 믿음이 증가하고 강해지다. 몸이 건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권력이 생겨지고 힘이 있다. 권한이 있다. 권한을 준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부인이나 여자아이의 법적인 보호자. 이 주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여자들을 상당히 많이 보호해줬어요. 네? 약한 사람들 많이 보호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합당하게 행하질 않은 거예요. 살살살살. 뒤에서 이야기하고 욕하고 시험 들고 이랬던 거지.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에? 지도자의 판단 기준에 대한 인격을 합당하다 이런 거예요. 지도자의 판단 기준에 대한 인격.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지도자가 왜 나오는지 알아요? 이 합당하다 이 말은 악시오스라고 합니다. 악시오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다 교회를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교회잖아요. 네. 교회를 만들어줬는데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것과 아버지 것, 내 것과 예수님 것, 내 것과 교회 것.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하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합당하다. 악시오스. 이 악시오스는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저울의 한쪽을 우세하게 무겁게 무게를 달아주다. 저울의 한쪽이 무겁게 무게를 달아주는 게 뭐냐? 지도자들은 여러분 조금 손해보든 보든 듯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돼요. 조절을. 네? 무거운 쪽에서 저 사람하고 수평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자기 아들하고 아빠하고 시소를 타는데 그냥 자식이 그냥 탁싹 아빠가 무거운 걸 딱 내라니까 자식 붕 떠가지고 이 도리터에서 고꾸러지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요거를 살살 조절해서 그거 맞춰주듯이 그게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부장 집사님이든지 부서장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섹션장이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된다? 늘 손해보고 살라 이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똑같이 닮아가지려고 그러고 기도도 똑같이 하려고 그러고 돈도 똑같이 내려고 그러고 합당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에? 무슨 뜻인지 아시셨죠? 에? 저울에 무게를 달아 균형을 잡는데 내가 그걸 조절하는 걸 갖다가 합당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네. 네? 여러분 아들하고 7살 먹은 아들하고 75kg 되는 아빠하고 무게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를 먼저 받고 직분을 먼저 받았고 섹션장이고 부장 집사님이고 무슨 회장님이고 뭐 그러면 합당하려면 손해보라 이 말이죠. 손해보고 살아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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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한쪽이 웃어야 되니까. 네. 같은 만큼의 가치를 주다. 균형을 유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은 평신도와 달리 늘 손해보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걸 뭐라고 그런다? 그죠? 악시오스라고 그런다. 네? 이거 고전 헬라어 들어가면 이게 나와서 그렇지 합당하다 그러면 대등한 관계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네? 어떻게 대등, 어저께 등록한 사람을 내가 구역장인데 어떻게 대등하게 저 사람하고 살아요? 네? 교회 잘 올 수 있게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기다려도 주고 차도 갖고 가고 그죠? 또 가정에 들어가면 또 합당하게 못해요. 에? 믿음이 없는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저울에 달아갖고 밥 한 공기 당신 한 공기 나 한 공기 이렇게 먹듯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에? 왜요? 복음이 부족하신 분들은 너 복음 좀 내놔봐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합당한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균형을 내가 희생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죠?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게 지도자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 지도자의. 그런 지도자가 에베소 교인들이 많아야 될 때, 많았을 때 부흥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대등한 균형이 아니고 맞춰주는 균형을 합당하다라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판단 기준에 대한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면 직분을 받았는데 인격이 없어요. 네? 지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막 바닥 싸워서 이렇게 하면 그 부서가 부흥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회식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에 보면 이제 신앙생활의 기준을 줍니다. 신앙생활의 기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죠? 에베소 교회는 터키 중부 쪽에 있다고 그랬죠. 지나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게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응? 여기서 모든 겸손과 하나만 겸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겸손을 해요? 모든 겸손, 모든 것을 겸손을 하는 거예요. 응? 겸손 이 말은 감동시키는 인격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응? 참 저분이 많이 배우고 좋은 회사도 다니고 CEO 같은데 나같이 이렇게 막노동판에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정말로 진심으로 영접해주고 정말로 설명하는데도 정말로 진심으로 해주는구나. 이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네? 그래서 겸손은 어느 때 보면 아냐면 자기 회사 직원을 전도해놓고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회사에서 하는 행동이 같으면 겸손한 거예요. 어? 그래서 형제님 어쩌고다 야야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겸손, 타페이 노프로 시네. 타페이 노프로 시네. 합성어입니다. 타페이 노프로 시네. 타페이 노스, 플러스 푸렌. 이란 합성어입니다. 타페이 노스는 신들의 옳은 법에 고삐를 내다. 자신의 행위에 일치, 자신의 행위에 지혜로 고삐를 매다. 늘 고삐가 들어가죠. 푸렌이 고삐입니다. 푸렌이. 고삐를 매다. 지혜, 이성, 판단력, 생각, 이해. 그러니까 신들이 옳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고삐를 매고 생각을 다잡지 않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삐는 뭐죠? 다른 길로 갈 때 잡아당기잖아요. 에? 소가
홀을 뚫어서 줄을 맨 걸 고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다니고 나선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 겸손은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신들의 방법이라고요. 신들의 방법. 신들의 옳은 법에 고삐를 내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 체질이 되어지면 쉽지만, 지금 앱에서 표현이 체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합성을 한 거예요. 탑페인 노프로 시내로 합성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다른 데는 대부분 보면 탑페이 노스입니다. 탑페이 노스. 네. 탑페이 노스인데, 그래서, 신들의, 그래서 직역을 하면 마음을 낮추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상대방과 맞추어서 조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게 겸손입니다. 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같지. 예. 그러면서 뭐만 증거되면 된다고 그랬죠? 복음만.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보면 타페이 노프로 시네라고 그럽니다. 그냥 마음을 낮추다. 영혼이 낮아지다. 영혼이 낮아지다. 영혼이 그죠.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온유로, 그죠. 이제 성도들끼리 겸손하고 온유로, 그죠? 겸손하고 온유면 부딪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헐뜯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 정도 되면 복받는 단계가 된 거죠, 이제. 아멘. 예? 아멘. 아, 주님 앞에 마음이 예쁘게 들었는데요. 그죠? 온유란 말은 관계 맺는 인복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관계 맺는 인복의 성품.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프라우테스. 할머니 어부는 프라위스라고 합니다. 진정시키는 약. 고전 헬라로 가봅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불안한 것이 진정이 딱 되는 겁니다. 집사님 무슨 걱정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걱정거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이 되는 거예요. 진정이. 왜? 저분이 뭔가 보고 뭔가 들었으니까 해주는 말이거든요. 아멘. 아멘. 뭐 뭔 기도했는지 모르고 막 시간만 때우고 가는 내가 뭘 들었어야지. 하나도 못 들었어 그냥. 목사님이 답을 주기로 치우니까 기도를 하는데 뭘 들었어야지. 뭐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나 이래갖고 내가 왔어. 그럼 뭘 들었어야지. 예? 네? 네. 인격적인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앉았으면 공연히 눈물을 주시고. 그죠? 그래서 이 온유한 성품을 말하면 다 진정이 되어져요. 헷갈리는 것이 중심을 잡는 거예요. 알맞는 생활 방식. 온유란 말 알맞는 생활 방식인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 한마다 몸치작만 하고 그러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알맞는 생활 방식. 그래서 친절하다. 친절한 게 뭘 말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시켜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많이 힘들었구나. 네? 집사님 5분 늦었다. 5분 늦었다. 이것만이 겸손한 게 아니죠. 네? 네. 집사님 얼굴 보니까 많이 힘드는가 보다. 억양이 중요합니다. 대화에는. 그죠? 똑같은 말이지만 집사님 많이 힘든가 보다. 이건 좀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해요. 인생은 말이. 예? 참을성이 있다. 막 입이 건지라고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웃는 말. 참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왜?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그죠?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왜? 나를 믿어줘야 저분이 멘토로 생각하고 말을 하지. 예? 여러분 사람은 참 믿어지면 얼마나 푸근한지 몰라요. 어?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참 믿음은 신납니다. 기대감이 생겨지고, 어? 그 다음에 순하다. 참 사람이 순해요. 악의가 없는 것 같아. 에? 얼굴 다 보면 순한지 안 순한지 알잖아요. 어둠의 권세 지배받으면 안 순해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한테 무슨 응답거리를 주겠습니까? 에? 에. 여러분, 순해서, 여러분, 옛날 이름에 순덕이라고 했잖아요. 순덕이. 얼마나 좋습니까? 에? 순하다. 자제력이 있다, 너그럽다, 은혜롭다. 이게 온유예요. 아멘. 네?
말 한마디가 은혜가 막 쭉쭉 하나님의 속성이 막 나오잖아요. 너. 하나님의 속성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어지고 움직여지고 힘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 그치? 성도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쪽에도 당 나누고 이쪽에도 당 나누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래 참다 이것은 신앙의 힘이 주는 은혜입니다. 신앙의 힘이 주는 은혜. 네. 신앙인은 같은데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안에. 네. 마음속에. 오래 참다 이 말은 마크로디미아. 마크로디미아. 마크로디모스라는 어법이 되어 있습니다. 마크로스라는 말은 길이요, 길이. 길이. 디모스라는 분화. 막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직역을 하면, 분노의 길이를 너그럽게 바꾸다. 응? 분노의 길이를 너그럽게 바꾸다. 분노가 왜 길이가 길어요? 계속 누르고 왔어. 이제 용서해 주고 오면 용서는 여러분 없애주는 거잖아요. 에? 저거는 용서는 없애주는 거야. 근데 눌러놔. 그러니까 결혼하고 20년 후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줬어. 이렇게 눌러놨어. 이게 성질 났다면 그놈이 또 나오는 거예요. 탁 이렇게 나와가지고 죽이고 싶은 거. 여기 디모스가 분화 죽이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응? 기운이 지금 없어서 내가 못 죽이고 내가 완전히 안 맞아도 못 죽이지 지금 마음속에서 죽인 거예요. 에? 그러니까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 용서해 주는 건 뭐죠?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에? 분노의 길이를 너그럽게 바꾸는 어떤 분은 막 20년, 30년, 50년 막 이렇게 누르고 오잖아요. 어? 그렇게 누르고 가다 보니까 황혼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면 이혼할 수가 없어요. 어?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지만 드리고 내가 조금 참으면 이혼하지 안 해도 충분하면 자식들 편해요. 아멘. 에? 나 편차고 이혼하는 거예요. 나 편차고. 그래서 오늘 보면 너그럽게 바꾸다 이 말이죠. 이? 그럼 너그러이 마음을 바꾸다. 너그러이 마음을 바꾸다. 길이 참다. 이런 뜻인데, 이 너그럽다 이 말은 라하브라며, 라하브. 마음을 열다. 그 사람 말을 할 때 마음을 열면 내가 다 이해가 되어져요. 에? 마음을 열지 않고, 아, 저거는 연단 도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에? 아, 저거 말이야. 아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예수님 마음에 하나 없고 마귀 마음만 있는 거예요. 마귀 마음만. 에? 아니 교인들끼리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죠? 아 지도자만 그냥 봐주면 되고 내가 그죠? 애기하고 노는데 그냥 너와 한번 내가 내 욕보일 테니까 한번 골탕을 먹여볼 테니까 쾅 뭐니까 애기 어떻게 되죠? 쫙 50m 올라가가지고 거꾸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진탕거리지. 아 저번에다가 마귀한테 속물 놓더나.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막 우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하는데 아 자기 이름이야. 자기는 뒤에서 막 욕하고 다녔는데 이게 뭐예요? 오늘 보니까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네? 마음을 열다. 영혼을 넓게 열다. 너그러워지는 것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너그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너그러워져야 신앙의 힘이 주는 은혜를 받아요. 신앙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다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된다고 그래서 아멘?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도 말로 하는 건데 영혼 있게끔 하자는 거죠. 아멘. 그죠? 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응? 여기서 사랑은 신앙의 꽃이 주는 향기입니다. 사랑은 신앙 아가페예요. 아가페. 존경하다. 아, 저렇게 거짓말이나 뿡뿡하는 사람 어떻게 존경을 해? 그러면 내가 못하면 나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 덕업 나비 돼. 이게 덕업 나. 난 이게 덕업 나요.
제가 주의 종이라고 해도 사랑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전 이렇게 별로 미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왜냐면 이해를 하니까. 마귀 들어서 마귀 지도하지, 마귀 들어서 성령 지도하면 내가 헷갈려. 그걸 완전히 내가 사용 못해. 뭐. 어? 아니 마귀 들어가서 마귀 짓거리 먼저 하나님이 다 기도하는 먼저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할 거 아닙니까? 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마귀 들어가면 예쁘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면 마귀가 소멸이 되어져요. 아멘. 아멘. 근데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러면 더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더. 자, 그래서 정말로 꼴불견이 어떻게 존경하겠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아,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어?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난 뒤질지라도 예수님을 갇혀 죽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인데, 이랬던 사람인데, 다 도망갔어요. 기분 갖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가페라는 게 그거예요. 신앙이 꽃이에요. 참 좁은 성품조 그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 임하면 경쟁하지 아니하고 격려를 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경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존경하다, 소중히 여기다. 하,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도 가끔씩 바른 말을 해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뭐 얼마나 좋아요. 어? 그러면 내가 말을 좋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복이라고 그러면. 참, 야, 이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말만 빠지나 좋게 하지. 좋게 말하진 않는 거예요. 저런 성질에 예수님 한번 들어가서 능력이 들어가면 얼마나 큰 일을 할까? 이거 얼마나 좋게 말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이 고집도 여러분 정말 신앙 고집으로 가면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에? 에. 가치가 있다. 우리 남편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가치가 있습니다. 코스트가 높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하, 저 남편 뭐 좀 생원에다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신앙으로 개화를 안 시켜줘서 교회만 다녔지. 에? 여러분 그 사람하고 한 5분만 이야기하면 성품이 다 이렇게 성품이 다 알아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치가 있다, 즐거워하다, 소중히 없다. 그것이 아가페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예수님이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17살에 아버지가 하던 배를 타고 나가서 결혼해서는 이거 적어왔는데 미드라시에 보면 베드로 부인 이름도 나와요. 이름도. 그래서 장모님 내서 살았대. 장모님에서. 처가살이온 거예요. 처가살. 우리나라는 겉보리 소말만 돼도 처가살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죠?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여러분 안드레를 가르쳐야 되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막 베드로가 막 무식하다고 막 그래요. 저는 베드로가 무식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응? 그 동생 먹여 살고 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응? 그래서 이 사랑, 사랑 가운데, 여기서 가운데란 말은 N이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마음 안에, 그러니까 마음 안에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다는 것은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열매. 네? 용납하다 이 말은 아네코마이라고 합니다. 아네코마이. 아네코마이란 말은 아 나라는 위로 하늘로 영적으로 접두어요. 네? 에코란 말은 가지다, 소유하다, 기다리다, 생각하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태인데 똑바로 굳굳하게 자신을 지탱하다. 똑바로 굳굳하게 자신을 지탱하다. 이게 용납이에요. 아, 네. 냉정하게 참다. 아,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싸워요. 그죠? 아, 네. 네. 참 사람 내 편으로 만드는 거는 내가 말만 잘하면 돼요. 아, 네. 여러분 마귀는
참 마귀는 여러분 나쁜 말하면 그만 가서 일러요. 예? 아무도 모르겠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벌써 알고 있어. 예? 바른 말이 천리가요. 마귀가. 어? 누가 출세했다는 말은 안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누가 죽었다든지 누가 바람 폈다든지 도망갔다든지 뭐 갈라졌다든지 이혼했다든지 이건 금방 알아요. 응? 그래서 좋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네. 냉정하게 참다. 관대히 다루다. 관대히 다루는 거예요. 넓게. 그 사람이 원하는 말, 그 사람의 사정, 형편 이해를 해주면 아 이거 기도라는 걸 알아요 벌써. 에? 에. 집사님 바쁘지요. 그치? 별로 바쁜 것도 없어요. 에. 집사님 힘들지요. 별로 힘든 것도 없어요. 에. 집사님 제가 이해해요. 그렇게 세 마디만 해주면 아 이거 목사님이 기도라는 거. 아멘. 에. 여러분 이해해주는 사람 앞에 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는 사랑밖에 없다고 봐요. 취회종이 일단 말을 좋게 좀 뭐죠? 율로게요? 그 사람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서 써주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좋게 해서 지선한다. 지선아, 너는 훌륭한 배우자감을 만날 거야. 그럼 겉으로는 그럴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두 번째 또 훌륭한 배우자감 만날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을 열어 안 열어요? 열어요. 목사님 이제 거칠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정말이야. 보니까 정말이야. 눈물 보니까. 아, 여러분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아요. 벌써. 네. 눈이 흐리멍텅하고 비디오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는 분들 다 정말이야. 정치인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다 거짓말이야. 쳐다보고. 그죠? 눈과 눈을 쳐다보고. 특별히 주혜종들은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이. 아, 네. 조금만 쫓아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쫓아오느냐. 공감이 될 때. 네. 저 사람 헛소리하고 꼬셔서 그냥 교인 잡아놀라고나 그럼 안 쫓아와요. 그럼 안 쫓아옵니다. 네? 진정성이 있어야 되지. 관대하게 잘해주면 그 사람의 능력을 끄집어내 써주시다 하나님의 의뢰로운 능력이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좋게 하는 게. 네? 여러분 아 나는 얼마 못 살 거야 그러면 안 걸려 죽습니다. 네? 그런 말씀하지 말길 바랍니다. 말을 좋게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좋게 말하는 것이 지금 환상의 열쇠예요. 열쇠. 아, 네. 예? 보여주셨어요. 예? 네. 예. 그 다음에 자제하다. 기꺼이 흔쾌히 들어주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 멍에는 상당히 무겁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짊어지고 가면 교회와 함께 메고 가면 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 교회들이 막 마음이 안 맞아갖고 서로가 막 치고받잖아요. 네? 치고받지 말고 아, 저분 가족처럼 여기고 생각하면 다 불쌍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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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불쌍합니다. 아, 저는 이렇게 보면 생각해보고 다 불쌍하고 네? 다 이렇게 바다에서 헤매는 것 같고 그분 붙잡아다가 어떻게 되죠? 바울이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준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 네. 너는 아래 보고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랬잖니. 아, 네.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걸 놓고 276명한테 복음을 선포해요. 응? 네. 뭐예요? 배가 파산돼서 그런다. 그래 대해서 앞에서 배가 다 파산돼가지고 왜요? 이것도? 바울 말 안 들었어. 바울은 거기로 가지 말자고 그랬거든. 여러분, 그 당시에 기상관 측에서 예언하고, 그 예보하고 그런 걸 다 분석해갖고 과학적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혜종 말은 합리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활이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십자가인 멍에를 잘 짊어지고 관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펼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 해결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